아이콘에 와서 그때분들 보면서 속으로 아 내년에는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진심으로 했었어요. 저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아무래도 나라의 대표로 나가는 거라서 좀 긴장도 되지만 자랑스럽고 왔으니까 우승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어요. 일단 각자 팀에서 잘하던 선수들이 온 거라서 팀합을 맞추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요. 다들 온라인으로 연습을 했었고 페이트 선수가 미국 가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런던 투어를 가면서 연습이 조금 힘들어졌었는데 서로 원하는 거를 다 바로바로 알고 다 같이 이제 뭐 영상도 보면서 피드백도 하고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카르페 형? 네, 일단 카르페 선수 카르페 선수 예선 때처럼 그런 퍼포먼스 보일 것 같아서 저는 페이트 선수가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연습했는데도 한국에서 스크림 하면서 핑도 높은데 되게 잘해줘서 기대돼요. 아나모 선수 카르페 선수하고 이제 페이트 선수인데 페이트 형이 좀 이끌어주는 식으로 많이 오더도 하고 해서 페이트 형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가끔 쫀악이 쫀악 선수가 좀 자기 샷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하니까 뭐 제가 잘해야겠죠. 쫀아 넌 잘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해. 쫀아가 열심히 잘하자. 카르페 선수가 살짝 좀 백백 거릴 때가 있거든요. 혼자 난전일 때 힐 필요할 때 그냥 힐 줘 듣기 싫은 목소리 그런 목소리로 백백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이 아마 저는 미국이라고 미국 같아요. 연습 기간도 되게 길게 하고 있다고 들었고 압축도 하면서 코치분도 훌륭한 분이시고 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있고 저번에 복수?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를 좀 많이 뭐라 해야 생각한다 해야 되나? 붙고 싶어요 빨리. 확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승하겠습니다. 80%는 한 명이 뭐 부상을 당하는지 80% 정도로 보고요. 한 20%는 제가 좀 많이 연습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선수들하고 합을 빨리 다져서 100%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90%? 10%는 그래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95%? 아 미국의 변수? 5% 정도 쳐주고 99%? 1%는 혹시 모를 변수? 100%요. 무조건 할 수 있어. 키보드는 90% 쓰고 있고 마우스도 10% 무선을 쓰고 있어요. 한 개는 미국에 놓고 한 개는 이제 집에 놓고 한 개는 또 여분대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무선인데도 불구하고 키보드 10%랑 마우스는 프로 처음 할 때부터 G50이 옆에 숫자 키가 없거든요. 공간이 좀 많이 남는다 해야 되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0%. 제가 쓴 마우스가 G903인데 무선 마우스라서 되게 편하고 칙칙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G512 택타일 키보드를 사용 중인데 되게 키감도 만족스럽고 소리도 너무 큰 소리도 안 나면서도 저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는 키보드인 것 같아요. 이번 오버워치 월드컵은 연속 3회 우승 타이틀이 걸려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3회 우승은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많이 연구하고 연습 많이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 팬 여러분들 응원 주셔서 감사하고 엄청 열심히 해서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